그냥 느낌이 좀 어색해요. 어떤 느낌이죠? 그냥 뭐 새로 처음 왔을 거 왔을 때처럼 뭐 떨리진 않는데 약간 좀 또 다시 적응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좀 적응이 아직 안 된. 일단 부모님도 외국에 계시고 해서서 그래서 여기 이제 저 혼자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시 탔는데 뭐 아저씨랑 재밌는 얘기하면서 왔어요. 그래서 오면서 긴장도 덜 됐고 그래서 좋았어요. 아저씨 알아보시던가요? 아니 못 알아. 그냥 파주 NFC 가니까 소집하시냐고 해서 소집한다고 하는데 제 이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. 어디서 뛰든지 모르시고 그래서 일단 당연히 너무나 감사했고 영광스러운 자리니까 네,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가서 좋은 모습과 그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. 많이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도 되고 또 그 기대에 뭐 부응하려고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은 네,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들어요. 뭐 팀에서든지 여기서든지 항상 경쟁은 계속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네. 뭐 주전은 뭐 항상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더욱더 열심히 한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뭐 체격적인 면이나 뭐 파워풀한 면 네. 워낙 뭐 우저가 슈팅이랑 돌아서는 턴 동작 같은 게 좋기 때문에 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그냥 골문 박스 안에서 뭐 그냥 수비수들이랑 싸워주는 거 네. 헤딩 싸움 해주는 거 네. 그런 거를 어필해야 될 것 같아요. 좀 많은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도 있고 그 월드컵 가기 전에는 또 부상도 있었고 그 부상 동안 뭐 실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예. 거기서 그런 문제도 잘 케어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일단 뭐 감독님들이 좋아할 만하게 하지 못했던 게 예, 그게 제일 예.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일단 제가 지금 구단이랑 4년 계약이 돼 있어서 그때까지 병역 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좀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좀 그 일이 좀 문제가 좀 잘 된다면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절대 뭐 병역을 뭐 회피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네,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